나 진짜 그 가디건 사려고 진짜 알아봤었어. 유성우 씨가 입고 나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예, 너무 이뻐요. 예. 형님, 이 옆에 문 좀 닫을까요? 예. 예. 저도 이쪽 닫겠습니다. 아, 그렇게. 아, 문이 왜 이렇게 무르냐. 아휴, 됐다. 와, 아벤타도 뭐 정말 설명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책. 진짜 디아블로 때나 누르시 때나 이 아벤은 정말 디자인에서는 저는 진짜 차를 수입했을 때 한 6년 전, 7년 전에 아벤을 처음 보고 5년 전인가? 나 아벤을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그 이거는 쿠페잖아요, 그죠? 네, 쿠페죠. 근데 저희 아파트에 있는 게 로드스터. 예, 맞습니다. 로드스터랑 쿠페랑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로드스터하고 쿠페하고 한데서 가격 차이가 한 4천, 5천, 6천? 4천, 5천. 예. 좀 차이가 별로 크진 않네요. 예, 크진. 원래 이전에 아벤 로드스터랑 그때도 쿠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현대에서 저희가 싸울 때는 그래서 쿠페를 살 때는 약간 로드스터를 좀 사시는 거죠. 국내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막 1억씩 차이 난다고. 아, 그래서 진짜. 그럼 형님 이거 실내에 한번 이것도 지금 판매 중입니다. 형님 저쪽 아 판매 완료됐어요? 디테일한 설명은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하고 하는 거니까 아벤 S가 실내는 거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트 뭐 큐팅 이런 게 좀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후방 카메라가 여기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이 계기판에 이제 후방 카메라 나오는 거 말고는 솔직히 카플레이 들어가고 이거 말고는 디자인적인 거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플레이가 뭐죠? 카플레이가 잠시만요. 핸드폰 좀 계기판에는 내 것도 나와요. 근데 람보르기니도 옵션 장난 아니잖아. 이런 것도 이것도 옵션으로 돈을 줘야지 마크를 박을 수 있고 이 스티치라 그러나 이것도 돈 주고 하는 거고 와 이 낙하분이다. 네네네. 그럼 대충 설명만 드리면은 네네. 여기에 이제 지금 잭을 꼽아고 딱 하면 요즘에 이제 카플레이라고 그래갖고 네. 많이 이제 사용 그냥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회사별로도 이제 애플이랑 많이 이제 제휴를 해갖고 그냥 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꼽으면은 거기 이 자체 내에서 음악, 지도, 네. 그다음에 전화.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보다 좀 더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꼽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라고 치면 아이패드 자체가 저기 화면에서 예, 화면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운전 중에 좀 방해가 될 그 어플들은 자동으로 안 되고 예, 안 돼요. 유튜브 같은 거. 아 예.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기 패널도 아예 뜯지도 않은 세차예요. 아 완전 세차네요. 예. 그럼 이 차는 시동? 시동까지는 아마 아예 괜찮아요. 네. 막 안 되면 아니 그 시동 와 이게 참 이 아벤이 기존 아벤보다 아벤 S는 네 악셀은 안 칠게요. 네네 세 차니까 예, 세 차에서 네. 이게 저희가 하기가 좀 기존 아벤보다는 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와, 이거는 이런 이쪽 에어덕트 부분이 조금 살짝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이 조금 많이 조금씩 더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이 전자의 아벤도 너무 그냥 자세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네네네 크게 뭐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이제 LG 수나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 더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있지. 근데 디자인 자체가 이 아벤타들보다 뭐 추가로 뭘 해갖고 더 이쁘고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아벤 S보다는 그전 아벤이 디자인이 예쁘다고 하신 분들이 많던데. 아 그래요? 저는 또 이게 간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네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쪽 후드립의 이 부분이 기존에 1차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계속 보면 또 사람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신형을 보면은 부형을 드시는 분들이
신형 별로 낫다 그러는데 네. 계속 신형을 보면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신형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아무리 이쁜 거 뭐하고 하더라도 신형 오너는 저 구형이잖아 라는 그 말이 나오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쁘다. 이게 이름이 뭐죠? 예, 센트. 어. 예. 이 휠이랑 이것도 완전 비싸지 않아요? 예. 근데 뭐 이제 레이싱 그 서킷에서 네. 볼트를 다섯 개를 막 풀기 힘드니까 네. 센터락으로 해갖고 있어서 가운데 하나만 풀어놓은 거예요. 아. 이 옵션이 얼마죠? 센터락 휠. 이것도. 센터락 휠이 한 얼마 정도 하죠? 한국 가격이 더 비싸지 않나요? 한국 가격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 친구들도 다 정식에서 차를 뽑았고 람보를 팠었고 람보에 계셨던 분들도 저 쨍따지게 람보에 계셨던 분들 지금은 아벤 S가 신형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뭐 지금 안, 출시가 안 되고 있어갖고 쨍따지는 얼마나 있냐?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7,000유로 7,000유로 하면 환산하면 한 세금까지 다 하고 하면 1200 옵션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되지가 않아요. 저 키홀더 사러 람보르기니 청담동에 있는 거 가봤는데 예. 그 일하시는 분 완전 예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못 가봤어요. 제가 거기 좋아할까요? 형은 출입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출입이 아니 거기 뭐 계신 백장님이나 많이 잘 알아요. 근데 아. 이제 또 좀 그렇죠 가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우선, 정식 매장, 롤스로이스. 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 업체들은 솔직히 저는. 그쵸, 정식으로 네. 많이 팔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저희가 한 모델을 진짜 갖고, 저희가 오너들이 거의 딱 보면은 저희가 롤스를 탔을 때 롤스는 진짜 쭉 롤스를 갖고 오고. 네. 벤틀리를 탔을 때는 또 벤틀리를 쭉 갖고 오고. 아. 6,000유로. 그리고 이제 뭐 아벤을 갖고 오기 시작했으면 진짜 아벤에서 쭉 갖고 오고 그만큼 그때 K님이 사셨을 때 갖고 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16대 18대 쭉 계속 갖고 왔었어요. 그 중에 또 K님이 제일 많이 다니던데 유명 아이돌분도 계시잖아요. 예, 어. 예. 예, 누군지 얘기 안 하죠. 사실 때는 쭉쭉쭉쭉쭉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는 뭐 항상 뭐가 다 최고다 그거보다도 그때그때 그때 지금 여기 있는 차는 이게 앞으로 또 가져올 예정이신 차가 지금 뭐 롤스도 지금 다음 주에 들어올 것도 한 3대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실내 화려한 페라리도 그렇고 지금 아벤 로드스터는 좀 들어올 차량이 좀 많아요. 지금 계약이 다 완료돼갖고 이제 지금 오더를 뭐야 이 아예 이제 스페셜 모드 식으로 하나 하나 하고 컨트롤 해놓고 이제 저희가 넣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GT, UGT가 이제 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 뉴 벤틀리 컨티넨탈 GT 이거는 가져올 때는 대충 가격 금액대가 쿠페는 이제 이 차 가격은 말씀드린 게 또 없고 그 네. 쿠페는 한 5억 1000에서 5억 한 4천 5천 사이예요. 그 로드스터는 로드스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5억 9천에서 6억 3천이죠. 신차 예 신차 아예 그냥 오더를 아... 저희가 지금 다 오더 드신 분이 그 금액 선임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옵션이 뭐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하고 하지만 저희는 약간 실용적으로 옵션을 넣으라고 하고 실내 카본은 다 넣었어요. 저희가 이제 실내 카본이 다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옵션 넣는 것과 국내 갖고 와서 저희 카본을 관장하는 근데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고객 구매하신 고객님한테 카본 직접 제작 네 참고로 뭐 저희 JJ 카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저희 쪽 회사에서 DMC나 또 걔네 이제 또 같은 세상 공간이에요. 뭐 몰드를 플라스틱 몰드를 떠갖고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몰드는 이게 카본이 열로 굳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형이 오기 때문에 100개를 만드는 티켓보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CNC도 다 같은 그 몰드에 알루미늄 몰드에 해놓고 있습니다.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거의 중요한 게 없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저게 실내 카본 들어가고 또 문짝에 뭐 카본 들어가고 카본 들어가고 카본 들어가면 이제 가격이 좀 산으로 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뽑는 것보다 저희 차는 지금 들어온 것들은 지금 다 실내 카본을 다 일부러
말라라. 그러니까 좀 또 JJ에서 사면 특별한 혜택이 카본. 예. 그렇죠. 어. 더 편한데도 아 저희가 지금 그 기존에 페라리들 오너님들한테 몸들 다 떠갖고 하나 해갖고 지금 박스가 저희 JJ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우르스는 가져올 계획 있냐 뭐 이런. 네. 지금 현지에서도 받으려고 해도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고. 네. 나오는 기간이나 전체적으로 한성에서 좀 전체를 잘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가격이 안 맞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아마 한대는 그거를 프리미엄을 좀 부담을 해서라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대는 들어와요. 아, 한대는 들어오시는군. 네. 저희도 그래갖고 그 이상 손님들한테 살 우선 만약에 K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그 정도의 페이를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하지 마. 왜냐면 8천에서 1억 정도가 더 비싸요. 정식 페이. 그게 오가나 님이냐고 채팅창. 아, 아니래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분이 한 분. 아, 또 젊은 분.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언제쯤 JJ 하이퍼카가. 저희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불판은 몇 번 좀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이퍼카는 저희 들어오는 거 그렇게 그냥 하이퍼카는 노출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이 타시지도 않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업체 아닌 타 업체들도 갖고 오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아, 막 이렇게 노출하거나 인스타그램에 그러진 않다. 근데 또 그런 노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전에 뭐 부가티를 탔던 분이나. 뭐. 저는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수가 베이롤이나 엔초나. 네. 그때 제가 그 시절 때가 2008년도 9년도 그 시절 때가 제 사수가 차를 수입했을 때. 네. 그때 우리나라의 슈퍼카가 제일 하이퍼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저희 뭐 저 인스타에 나눌렸는데 막 엔초가 한 다섯 대 여섯 대 해갖고 같이 다녔을 때도 있고. 뭐 종다도 그렇고. 아, 뭐 네이버 치면 저 종다 타고 있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 뭐 종다 베이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걸 많이 느끼고 뭐 해갖고 차들이 다 국가에 뺏겼죠. 자, 그럼 일단 차 소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네. 아, 형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차도 벗겨놓으면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뭐 벤틀리, 페라리 다 있는데. 네. 다 한 회사예요. 아. 다 유럽 기업이라서 다 한 회사라서 다 똑같아요. 이거 후방 카메라 여기 맞아요. 와. 이제 후방한테 불 나오고 여기가 후방 카메라고요. 우리. 그리고 형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네. 뭐 JJ에 대해서나 아니면 형님에 대해서나 뭐 항상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럼 연락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연락이요?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거기 전화번호가 딱 나와 있어요. 예. 인스타그램에 JJ 검색. 예. 하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글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장난전화하면 뒤진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박수 한 번씩들. 네. 지금 이렇게 막 올라와. 아, 박수. 아, 그런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 부산에 제가 감전동에 뒷방에 들어가요. 감전동 뒷방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전에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차 정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거 오는 김에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차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한 건데 이게 JJ 있는 차가 모든 차는 아니고요. 왜냐면 일산에도 JJ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도 차가 있어요. 거기에도 차가 있는데 일단 제가 JJ에서 차를 사본 사람으로서 JJ는 좋은 점이 영웅이 형이 일단 사람이 너무 좋아요. 방금 전까지 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형님이 일단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차 사기 전에 차를 제가 직수입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도 귀찮게 해도 다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고 사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숙제 아니야. 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차를 여기서 샀고, 그리고 정식보단 저도 직수입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가지고, 이 차를 부산에 가져가야 되겠죠, 다음 주에? 못 산다고, 광호야. 아이, 살 수 있어. 조용히 해. 감전동 뒷방이 어디냐면, 그 봉준이가 방송하던 뒷방, 그 있잖아요. 예전에, 뭐, 맥키미도 있었고, 다들 있었던. 부산 가서 나 일주일 있어야 돼. 나도 이거 다 카본으로 바꿀까, 형들? 그니까 여기, 그니까 JJ가 카본 사업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싸게 여기서 구매한 사람들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아벤 S 너무 타고 싶다. 로드스터. 왠지 알죠? 내 거 문 열어봐. 내 건 만세 안 되거든. 짜증나. 제가 람보르기니 막 이렇게 오너분들 모여있는 그런 동호회 같은 데 가면 제 것만 만세가 안 돼요. 졸라 짜증나거든요. 사진 찍을 때 내 건 자세하게 안 찍어줘. 근데 방송하기 이게 편하지. 방송하기 제가 뭐 바로바로 위에 뚜껑을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벤 같은 경우에는 로드스터가 뚜껑을 그 떼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그래야 되거든요. 뭐 문을 개조해요. 야, 그 예전에, 야, 여기 내 물건 다 빼라. 그 카니발에 넣어놔. 문 개조 무슨 그 알팔도 아니고 옛날에 그 알팔 개조한 거 하나 있었잖아. 그 형님 마지막으로 그 아니, 앉아 계셔도 돼요. 아, 예, 괜찮아요. 저 다음 주에 부산 가거든요. 아, 예. 다음 주까지 그럼 차 수리를 끝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캐리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캐리어는 내려보내드려야죠. 네. 네. 그럼 올 때도 전화... 올 때도요? 안 타고 오시려고요? 아, 타고 어떻게 와요, 형님? 서울을. 그러면은 뭐 올 때도 해드려야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랑 카톡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다들 오늘 너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카니발 가서 또 방송할 거예요. 방송할 거고, 마지막. 감사합니다. 우선 뭐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엔진 오일하고 앞에 번호판 타고 마시고 네네네네. 몇 가지 이제 캠페인 서비스 몇 가지 업데이트 시켜드릴 것 좀 업데이트 시켜드릴까요? 네. 제가 카톡으로 보낸 것만 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 있는 분들도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